인공적이거나 혹은 여러 매체에서와는 다르게 자연에서 파란 장미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파란색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 부재. 꽃의 색깔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안토시아닌은 붉은색, 분홍색, 자주색 등 다양한 색을 나타낼 수 있지만 파란색을 나타내는 델피니딘이라는 색소는 장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꽃들에서는 델피니딘을 생성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장미는 진화 과정에서 이 유전자를 잃어버렸거나 변형시킨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산성 환경에서 델피니딘의 불안정성. 델피니딘은 산성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장미꽃잎의 세포액은 약산성이기 때문에 만약 델피니딘을 생성하더라도 꽃잎에서 파란색으로 발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하여 파란 장미를 만들려고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른 식물에서 델피니딘을 생성하는 유전자를 장미에 도입하거나 델피니딘의 안정성을 높이는 연구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어려움과 윤리적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파란 장미를 볼 수 있는 날은 아직 조금은 더 걸릴 거라 생각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